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삼청 사청 해외 성도를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들 말씀 가지고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슴을 담아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실제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베소 1장 16절 19절이 바로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징표가 뭐냐? 기도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한다. 그만큼 확실한 사랑이 없어요. 기도 안에 모든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당신을 기도한다. 립서비스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표현만큼 더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표현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이 아닌데 지인들을 정말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정말로 여러분 같은 사역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냥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지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본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 손가락 그냥 뭘 찔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요.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요. 맞아요? 정말로 형통하게 되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설교하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음성을 때 가슴이 찡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줄 확신합니다. 모일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담임 목사 자빠지면 다 끝이요. 건축이고 뭐고 다 끝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담임 목사라고.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사명으로 담임 목사 기도한다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사랑하는 증거,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증거는요 기도하는 그 몸 알아요. 기도하는 기도 안 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요. 말로만이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응? 그 에로스의 사랑, 필로 사랑, 이런 가족 사랑, 뭐 이성적인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 사랑이요. 이 말은 기도로 희생하고 이성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는 사랑,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역경 환난 속에 있는 분들 제가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막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교육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전도사님들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각 담당하는 그 현장에 있는 일들을 성도들의 상황을 다 보고를 이만큼에서 보내요. 전부 다 한 달 안에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쭉 읽어보고 기도한다. 아픔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야 그냥. 좋은 일보다도 어려운 일 더 많아. 어쩌다가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10건 중에 한 건밖에 없어 좋은 거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되는 모습 보면서 단일 목사 양심 기도 안 할 수 없나 하나님 이 사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 하면 이 모든 아픔이 이 모든 실패가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이 무거운 짐이 다 결국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 가정에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으신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기도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체험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더라고. 저도 기도를 많이 청년 때부터 뭐 그냥 기도를 하고 기도 정은주 그럼 기도 닉네임이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 닉네임이었어. 그런데 그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 아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구나.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걸 체험하죠. 그 고난 말도 못하죠. 지구상에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죽어. 하루아침에 온몸에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 생겨. 마누라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 이런 저주가 돼요. 친구들이 와서 온갖 정죄를 다해. 이런 고통이 영육관에 죽을 맛이요. 그런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물을 꿇고 기도함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뭐랬습니까?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신앙이 된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그야말로 영적인 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저는요 과거가 복잡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왕년에 뭐 룸사랑 황결했다든가 뭐 도박에 미쳐가지고 막 중독에 들었다든가 세상에 바닥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던 사람 어? 이런 막 한 주먹 해가지고 막 전과가 한 몇 개 있다 이 사람들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이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다 다릅니다. 찬송이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밥맛이냐? 이거는 세상 살면서 착하게만 살았어. 착해야 되는데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자기의가 너무 강해. 자기의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보혈 능력이 또다. 십자가의 감격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막 감격 이게 없어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해 지금. 그게 없어.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은혜 속에 은혜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이런 거 별로 체험 못해요. 제가 당해봤나? 고난을 당해봤나? 피눈물 솟는 고통을 실패를 해봤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고통을 당해봤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고난을 당해봤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틀립니다. 목사 중에도 그래요. 좀 옛날에 좀 바닥이 살았던 그 알아요. 복음을 알아. 복음의 기중성을 알아. 이게 통한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아픔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 욥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주서 들었어. 많이 들었고 입으로도 많이 고백됐습니다. 그 의인이라 의인.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다 보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귀로만 들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에 오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막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본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언계전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기도 가운데로 더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매주일 매주일 영적 성장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14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 앞에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간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 앞도 아니고 이게 뭐 오바마 앞도 아니고 이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그분 앞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요? 영광이지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얼마나 영광이요? 나 같은 죄인이 가운 입고 말이요. 구비를 대 가운 입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맞아요? 느끼십니까?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맞아요? 오케스트라 맞아요? 악기 좀 한다고 내가 한반 해주고 가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는데 내가 이 악기를 들고 학기를 다이처럼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이 일을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말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말이야. 나 같은 피조물이 나 같은 정말로 야곱이 말한 것처럼 벌레 같은 티끌 같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건 죄밖에 없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게 구별된 변화된 신분의 덕분이에요. 지금 이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덕분.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근원이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한번 입으로 고백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냥 아버지인데 뭐 아니요. 느끼세요. 느끼세요.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원래 상태로 창세기 3장 이전의 원래 상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덕분이 주어졌다. 그래서 아버지 차를 타고 운전하면 저도 오늘 아침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맡겨주신 시간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혼 세미나 했는데 4시에 제가 1강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지 못한 분들 결혼에 실패한 분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 세미나에 다 참석하세요. 이 부모들이 문제야. 이 아들이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잘못한 그 상처 때문에 아들 딸에게 그 영향을 미쳐. 또 이 노처녀 노총각들은 결혼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 자기 잣대가 있어. 자기 계산이 있어. 맨날 그렇게 훈남 훈녀를만 찾아. 지 꼬라지는 모르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가. 뭘 그렇게 따지고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그래. 응? 지가 못 갖춘 걸 다 갖춘 사람을 찾더니 40이 돼도 결혼을 못 다. 40이 넘어가 50이 다 돼가 잡혀 있어. 결혼하고나 하고 사는 사람 중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 뭐 상대에게 요구를 해. 결혼이 뭐냐? 내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아시겠어요?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 채워줘야 돼. 다 갖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저는 미안합니다. 재수생하고 결혼했어요. 아, 연애했어요. 대학교 2학년 다니는 저 사람 대학교 2학년 결혼했어요. 그래가 우리 저 사람이 졸업을 2월 달에 하는데 2월 달에 졸업해야 되는데 그 딱 2월 졸업하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둘이 문을 끌고 기도했어요. 계란기를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을 딸을 생각도 안 하고 주시 없었어. 우리 둘 중에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담게 하여 주시 없어. 그래 기도 난 것이 아들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쓰임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목사 됐어요. 기도하고 난 일은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졸업 다시 해가지고 졸업 다시 했다니까 재수할 때 만나가지고 대학 2학년 때 결혼해가지고 졸업하는 날 2월 25일 졸업인데 우리 아들이 2월 20일 태어나는 바람에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졸업식을 못 가서 여러분이 언제 자식들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뭘 언제 생긴지 모르잖아.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를 2주 동안 기도를 준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시겠어요? 시대적인 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언제 생긴지 모르잖아요. 뭐 베이비 뭐 짜고 저 짜고 뭐 속도 입안 속도 뭐 짜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해서 예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아, 그거 아셔야 돼요. 축복이라니까. 무조건 이유 없어. 억울하고 눈물 나고 물론 있어요. 역경과 고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축복으로 다 바뀌었지. 하나님 앞에. 그 결혼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상대 부족하죠. 저 사람이 나이 45세쯤 됐는데 아이고 저기 햇불에간에 딱 그 훈련 받으러 갔는데 아, 자기가 딱 보고 상담대하고 그래.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대. 공부하시라고. 내 보고 하는 말 10년 동안 내는데 신경 쓰게 하지 말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해요. 연세대 박사학위 받은 10년 동안 연세대에서 박사 받은 그 10년 동안 제가 확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상담실도 하고 여기 또 이게 좀 복지 석사회가 또 복지관 다 오지요. 상담실도 하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옆에 다 쓰임 받도록 팍팍 밀어주는 게 그것이 대상이요. 다행 걸까 주스 먹으려고 그래 그냥. 학벌 따지고 뭐 재산 따지고 뭐 직장 따지고 뭘 따져 인물 그까지 가서 다 바꿔보면 돼. 그렇게 한 게 없어. 그 나중에 견적이 문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는 이 이유 이 변명 다 이유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치유하려고 오늘 이 강의하니까 참석을 많이 알아서 하시라고. 너를 위하여.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종교든 다 기도 있습니다. 다 기도 있습니다. 기도 다 있습니다. 없는 종교 없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 됐어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종교 기도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앞에 기도를 해요. 사단입니다. 사단도 기도 응답해요. 사단도 신이니까. 그 기도 응답을 하는데 문제는 완전히 망치는 응답을 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김영삼 때 IMF 왔을 때 IMF를 누가 하냐? 정태수 씨. 삼보철강. 삼보철강 누가 하겠냐? 이 정태수 씨가 무당인데 모르니까 무당이 세장사하면 돈 번다고. 세장사가 돈 번다. 그 세장사한테 철강 회사를 차렸어요. 세장사 어마어마하게 차리면서 국가 돈을 다 빼가지고 그냥 거기 다 지금 국가 돈 이런 지를 비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라 IMF 오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누가 주범이냐? IMF 온 비극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된 가정들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 누가 주범이냐? 정태수 안에 정태수를 조종한 이 깔려준 무당, 무당을 조종한 사단이요. 무조건 망하게 만든 주범은 다 사단이란 깊이 올라보면 그 불신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 성경에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밝히고 있어. 한마디로 거짓 답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은 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답을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교회 장로요. 그런데도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돼요.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시험치고 오랫동안 다니고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런 사람 봐. 저 사람 정말 목사 정말 예수 믿는 목사 안 같다라고 느끼는 목사 저 많이 봤어요. 제 양심이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목사 양심 저럴 수 있냐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장로는 말 것도 없지 이 사람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회 장로는 장로인데 예수는 안 믿은 것 같아요. 자살 직전에 너무 고민되니까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자살 전에도 매일 상담해 주는 조계종 총무 원장 출신 진경선임 진경선임과 함께 논현동 용한 점집에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점쟁이가 뭐라고 말했냐. 올해 일생 중에서 가장 대흉의 시기다. 이 대흉의 시기 가을까지만 잘 넘기면 큰 운이 온다. 점쟁이의 특징은요. 다 그렇습니다. 점집에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올 리가 없죠. 당장 지금 문제 해결이 될 급박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점쟁이 찾아오잖아요. 전부 오면 이것만 잘 넘기면 다음 잘 된다. 어떤 놈이 그 말 못하나.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급히 온 거를 이것만 잘 넘기면 대홍만 이러면 대홍이 온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오더라고. 아줌마 오더니 손금 보래.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예수 믿어요. 성공 안 봐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안 보래. 안 본다. 이렇게 억지로 옆에 앉더니 막 내 손을 확 젖기더니 손 딱 보더니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되겠네. 그 말 누가 못해.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되겠네. 누가 못해 그 말. 이 점쟁이들이 점쟁이 찬 인간이나 하는 말은 또 웃긴다고 들어보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다 결과적으로 멸망에 길른다. 거짓말에 불과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본문 이 20절에 밝힙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좋은 걸 주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다. 기도하러 가야지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을 호흡해야지가 되면 그 사람은 응급환자지. 호흡은 저절로 되는 거지. 맞아요. 호흡이 있는 자만 기도하라 그래서 호흡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호흡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면 돼요. 길 걸어가다가 차 운전하면서 그냥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소리 안 해도 아무 관계 눈 뜨도 아무 관계 없어.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저 스페인 갔더니 호세 목사가 대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는. 우리 문화가 아니라서
그냥 기도 앞에 나와야 되는 막 이러고 기도해. 이러면 막 기도하더라고. 유럽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가 봐. 눈 뜨고 기도하더라니까. 눈 뜨고 봤지. 눈 뜨고 당당하게 기도해요. 장로나 와도 눈 뜨고 또 기도해요. 좀 눈 뜨고 기도하대. 이 스페인은 그래 말 그래요. 성경은 눈 감고 기도하는 법이 없는데 성경이 없어요. 눈 감고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사진이 그려 나왔잖아요. 그림이 그 나왔지. 이야 뭐다고 눈 감거나 떠나고 관계 없어요. 단지 눈 뜨면 자꾸 뭐가 보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눈 감는 거지. 눈 감았다 떴다 하네. 운전하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그게 무시로 성령한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라. 그걸 강조하고 눈을 뜨든 감았든 관계없이. 그러니 어느 정도 강구하냐.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까지. 얼마나 응답해 주고 싶으면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응답해 주나 안 주나. 너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거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저는 본당 건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원 300용사를 약속하셨으니 세워주실 것이다. 비밀교사 1000명을 하나님 어떻게든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완공해서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여러분 절간이 있다고 하는 게 선다면 지역이 다 절간을 불교화 되지 않겠어요? 이 건물에 따라서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성전이 세워지면 이 문화 확 바뀌어집니다. 이 교육관 이 문이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바꿔놓고 이 지역을 다 바꾸고 마곡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쓸 줄로 확신합니다. 인류가 기도하고 이런 헌신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어요? 내라도 하나님이 그냥 막 두 손대로 축복해 주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밖그름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그 이상으로 확실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 맞추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넘쳐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속 사람. 사도 바울이 속 사람에 표현한 것은요 골도후서 4장 16절에 여기 또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라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이고 속 사람은 영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특징을 보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기도, 무시로 기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뻔한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니 알아서 주시지 뭘 그 일일이 다 그렇게 구하게 하시나 그 믿음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해라. 그냥 안 구해도 주시지만은 구하고 주면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냐. 기도해서 받은 응답받은 사람하고 기도 안 해도 좋은 사람 믿음이 틀려요. 자식은 하나님 필요를 따라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뭐 꼭 달래야 줍니까? 알아서 다 주시죠. 필요한 대로 자식이 필요한 거 해주지만 정말로 부모에게 요구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는 다릅니다. 자세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지금 살아남은 게 하나님 그냥 일반 승리로 줬기 때문에 그래.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왔잖아.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좀 하나님 앞에 다 주시지만은 그래서 이 영혼 건강, 영적 건강 이 잣대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수시로 무시로 성취를 기도하고 새벽기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문제와 사건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서서 기도한다 앉아 기도한 소리 안 했어요. 사람이요 다급해지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물을 끓고 기도한다. 요한 3서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먼저 영혼이 잘 때고 잘 때도록 기도해라. 너 영혼이 잘 때도록. 육신적인 거 뭐 돈 무슨 문제 사건 맨날 그게 미해서 이 서론에매해가지고 그렇게 놀지 말고 너가 기도를 젖지 않거든. 너 영혼이 잘 때도록 기도해라. 영적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 다 따라오는 것이다. 더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육신도 건강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영원한 39세잖아요. 응? 오늘 또 이 아침이라도 복식 이건 호흡 딱 40분 하고 이거 250분 하고 딱 샤워하고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다니까. 그 영적 건강하려면 여러분 말씀 먹고 기도 먹고 전도 먹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 여러분이 건강해지지.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영혼 건강이에요. 이 영적 건강.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막연한 기도가 아니요. 언약 기도. 이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못 안 하느냐, 왜 못 하느냐, 언약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맨날 뭐 내 생각 안에서 하려니까 맨날 서러운 기도지요. 언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때 나눠줍니다. 12월 31일 오면 당날 그가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개인 거, 하나님 나라, 언약 기도 다 들어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한 시간 그냥 가. 그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기도도 늘어요. 그걸 가지고 한 달만 반복해보세요. 기도 다 외워져버려. 그래 어디 가든 기도하면 기도 언약 기도 졸졸졸 나와. 기도가 뭐 겁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가 겁나지. 그러니까 기도를 언약 기도 가지고 읽고 그건 쭉 외워질 때까지 눈 감고도 외워질 때까지 계속 보고 기도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계속 하다 보면 아무리 머리가 돌이라도 그걸 수백 번 하면 외워지지. 언약 기도 하나만 가지고 했다. 평생 그 가운데 살 수 있어요. 2015년도 나눠주의 언약 기도, 기도문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요, 한 달만 매일매일 해보세요. 다 외워지지, 다 외워지. 우리 그 하마천 교회 아이들에게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800명 이름 다 외웠다 합니까? 아이들이. 그 외워지지. 매일 몇백 번 하다 보면 외워지지.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는 기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언약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인데 뭐 약속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키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실제로 깨닫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여기서 밝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 충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뭐냐?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는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모두를 품는 사랑, 넓이와 품어야 돼요. 모두 다. 나 저 사람 싫어. 넓이를 몰라. 넓이가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다. 복음의 수용성. 복음으로 다 수용해라. 누구든지 복음의 눈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그릇으로 기도 가운데 변화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길이가 뭐냐.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놀랍지요. 이것은 복음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원토록 유지하시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
이것이 길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뭐냐?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정도로 높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깊은 사랑. 그래서 하늘을 두르는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이런 심령은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에다 하늘나라 가정도 천국이요, 집도 여러 직장도 천국이요, 모든 세상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면 그것이 뭐요? 생명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아픔을 당하고 같은 실패하고 같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늘 사랑이 넘치고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사랑이 흘려 넘치니까 전도가 되어지지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본질적 이유 열매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을 특징이요. 제가 지난주 대전 집회 전도 훈련 중에서 집중 훈련에서 성령께서 새롭게 은혜를 준 것이 세 가지요. 첫째는 다민족. 너희 교회에 다민족이 와 있지 않냐? 지금 이 다민족 교회가 있어서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뭐 영어권, 영어 일본어권, 중국권 여러 가지 지금 와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깨닫게 한 제2의 바울이 되고 제2의 유광수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너에게 보낸 다민족 관심 없고 맨날 캠프 간다고 돌아다니면 이 사람 너 다민족은 뭐냐? 아, 양심에 깨름다. 아, 그렇구나. 칠레에 간다고 수천만 원대로 칠레 가는데 여기 칠레 사람 있는 관심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이런 모순이냐? 민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 떠들면서 여기 탈북자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 수십 채도 와 있는데 관심 가졌냐? 하, 찔림이 오는데요. 이거야 이제부터 진짜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우리가 훈련시켜서 재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아, 양심 찔리는데 이 다민족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가 적다고 그냥 별 볼 리 없다고 세상 말로 돈 안 된다고 관심 안 가지면 하나님 책망하시더라니까. 오늘부터 2부 때 그래. 장로님들 다 나오니까 장로님들 당의 중심으로 전부 다가 사과하세요. 다민족 가가지고 관심 못 가진 거 죄송하다고 이제부터 관심 가지겠다고 전부 다 찾아가라고 그랬어. 다민족 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내난 건 안 하고 지금 멀리 자꾸 뭐 놀러 갑니까 지금? 야, 물론 캠프도 가야 되겠지만 이거 와 있는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 탈북자들 잘 그렇게 케어해가지고 정말 저 문 열리면 저분들이 길을 잘 알잖아요. 북한말 하잖아요. 통하잖아요. 빨리 그래서 앞 보내야지. 통일교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일 먼저 기반 틀을 잡고 김일성 때부터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새가족. 새가족 한 사람 때문에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처럼 감자 줄기처럼 쫙 그 자기가 새가족 나왔으니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친구 중 지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불신자 구디 속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저들을 전도사로 만들 수 있도록 중심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해서 케어해서 양육해서 그 가문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 은혜 못 받으면서도 교회 계속 나오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내가 처음 깨달았네. 아이고 저거는 믿음이 없어요. 저거는 기도하는 헌신도 안 하고 아이고 저 골통 저거 아이고 저거 바리새인 저 그게 아니다는 거야. 은혜도 못 받으면서 매주 앉아있는 게 보통 기적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도 못 받으면서도 교회에서 나오는 기존 신자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을 케어하고 저 사람을 돌보시도록 하나님 눈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회개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멘. 정말 돌아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그래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되는 거요. 거기에 대한 증거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해져서 정말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점점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체험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있었던 신일덕 장로님 전도 이야기가 담은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40년간 2만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면서 1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한 전도로 한 그러한 복음 증거한 전도 내용입니다. 이 신장로님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기장으로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혼여행객 61상을 태우고 거기에 탄 승객이 165명을 태운 이 비행을 하던 이 장로님이 사이판 공항 도착 15분 전에 이 바퀴를 빼야 되는데 유압장치를 해가 자동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바퀴가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방법을 다 써도 안 돼. 더 이상 할 길이 없어. 관제소 연락했습니다. 바퀴가 빠지지 않는다. 자동도 수동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때 가면 좋겠느냐? 관제탑 최종 결론 동체 착륙하라.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동체 착륙하면서 이 휘발보다 더 강한 비행류가 그야말로 불이 날 확률이 많고 또 두동강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질 상황이 됐어요. 그 순간 신장로님 마음속에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시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무릎 꿇은 채로 부기장에게 다시 작동해라 그랬어요. 그때 놀랍게도 이 유압기가 작동이 시작됐어요. 바퀴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또 방송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마이크를 통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이 성격들이 인사를 했어요. 모든 성격들이 환성을 지르고 서로 그렇게 감격의 포옹을 하면서 비행기 내려와. 비행기 내려오면서 부기장이 이 사람은 불교 신자요. 불교 신자가 기장인 신장로님에게 질문해서 이 기장님 정말로 기도해서 바퀴가 내려간 겁니까? 이 불교 신자가. 그러니까 장로님 아니 자네가 옆에서 보지 않았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걸 안 믿냐? 안 믿을 놈 봐도 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증거를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지금 또 항공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은 생명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방향 맞춘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방향 맞추고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이 임한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정인이었다고, 바울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계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신일덕 장로님이 응답받은 것처럼 구하거나 생각한 것 더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해서 날마다 영적 그릇이 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